자, 안녕하세요. 우리 호진이 친구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는 뭐부터 해라?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바로 가볼까요? Let's get it. 아, 좋아요. 딱! 다음 구독! 딱! 자, 호진이 친구들. 오늘은 어떤 컨텐츠를 준비해봤냐? 제가 최근에 이제 컨텐츠를 생각하다가 제 유튜브에서 우리 호진이 친구들이 뭘 많이 봤지? 하고 봤더니만 아니 거의 2년 전에 올린 영상이 최근에 엄청 많이 시청을 하시더라고요. 바로 이 영상이잖아요. 로블록스 666 괴담. 어? 이걸 왜 다시 보지? 라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아, 또 다른 로블록스 괴담을 보고 싶은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로블록스 괴담을 준비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시죠? 그러면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Let's go. 자, 호진이 친구들, 첫 번째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바로 이분의 영상인데요. 제가 예전에 이제 레드님 영상을 몇 개 신청했었는데 오래간만에 들어오니까 또 엄청 무서운 영상들이 준비가 됐더라고요. 바로 한번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주받은 666 프로필이라고 하는데요. 1년 전에 업로드가 된 영상이고요. 조회수는 36,000이고요. 절대 따라하지 말라고 하는데 바로 한번 시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장이 약한 노익자나 그런 분들은 보지 말라고 합니다. 현재는 평범한 로블록스 프로필입니다. 굉장히 평범하네요. 사이트 주소에 666을 붙여서 접속해 보겠습니다. 뭔데? 뭐야? 왜 허기허기로 바뀌었죠? 프로필이 갑자기? 자, 다른 것은 그대로라고 합니다. 자, 이 상태로 한 번 더 들어간다고 하네요.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번에 닉네임이 666이 들어가게 바뀌었대. 우와, 뭐야? 팔로스완 또한 666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직까지 나머지는 정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 상태로 다시 한번 접속을 한다고 하네요. 헐, 뭐야? 헐. 다 666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사진들이 하나같이 기괴합니다. 뭐야? 와, 사진들이 진짜 너무 무서운데? 자, 컬렉션 또한 정체를 알 수 없는 기괴한 사진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사진 하나하나가 전부 다 잔인하고, 헐, 구름 역시 알 수 없는 기괴한 소녀가 찍힌 사진이 나와 있네요. 왜 소름 돋아, 뭐야? 자, 가입 날짜와 플레이스 방문까지 모든 게 6으로 바뀌었습니다. 헐. 한 번 더? 뭐야? 이 화면에서 나가지지가 않습니다. 링크가 왜 여기 있어? 근데 링크 눈이 빨개, 막 피눈물 나. 이대로 컴퓨터가 꺼졌습니다.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영상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와, 저주받은 666 프로필 괴담 영상을 시청해봤는데 저는 매드님께서 직접 하셨으니까 제가 안 할래요. 왜냐면 너무 무서워. 따라하지 말래잖아. 괜히 이런 거 따라했다가 내 컴퓨터 망가져봐. 내 컴퓨터가 얼마짜린데 500만원짜리가 망가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가슴 아프지 않을까요? 절대 무서워서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우리 매등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하는 거니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휴, 살았다. 자, 두 번째 영상은요 여러분들, 또 매등님의 영상이고요. 로블록스 괴담 들어가면 해킹 당하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조회수가 무려 10만회고요 19금 딱지가 붙어있는데요. 과연 어떤 영상인지 정말 궁금하기 때문에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렛츠기릿. 오늘은 로블록스 666 사이트에 접속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인 로블록스 홈페이지입니다. 666 사이트로 가기 위해 저렇게 칠해요? 로블록스 666 사이트에 들어왔습니다. 헬로 매드 유튜브 과거로 온 걸까요? 666 버튼도 있네요. 한국어로 번역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약간 이게 옛날 로블록스인가? 자, 여기 보시면 666 버튼이 있죠. 수상하네요. 와, 이게 12년도 로블록스 홈페이지라고 하네요. 로블록스가 진짜 엄청 오래된 게임이구나. 뭐야? 자, 그럼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돌아가? 아까 말했던 오래된 게임을 눌러볼게요. 나도 갓뚝지 나올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안 나오네요. 이 게임은 현재 비공개 체험이네요. 이 게임의 개발 연도가 2010년이라고 합니다. 벌써 11년이 됐다는데 이게 1년 전에 업로드가 된 영상이니까 거의 이제 12년 반 정도 됐네요. 뭐야? 갓뚝티 나오면 안 되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갓뚝티인데. 난 저 666 버튼이 좀 궁금해. 뭐 다른 게 없네. 똑같네. 버튼을 누르면 책은 이제 로블록스 화면으로 넘어가고 그 뒤에는 그냥 약간 똑같은데? 자, 매드 유튜브 누르면은 정상적인 이제 매드님 프로필로 들어가집니다. 친구 버튼 또한 눌러본대요. 이것 또한 정상이라고 합니다. 나 저 666 버튼이 너무 궁금한데? 드디어 666 버튼을 눌러본다고 합니다. 뭐야? 알 수 없는 로블록스 게임으로 이동되었습니다. Don't play this game? 이 게임을 절대 하지 마세요 라고 쓰여있네요. 이거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은 법이죠. 역시 매드님이랑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셨네요. 플레이를 하시는데? 무서워. 뭔데? 뭐야? 이 게임을 절대 하지 말라고 하니까 진짜로? 컴퓨터가 해킹당한 것처럼 변했습니다. 뭐야? 뭘 다운받고 있는데? 헐, 뭐야? 랜섬웨어? 헐. 렉이 심하게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 매드님 어떡해. 이대로 PC가 꺼졌습니다.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아이고야, 우리 매드님 구독자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자기 컴퓨터를 희생하셨네요. 저도 이거를 해보고 싶지만 절대 또 따라하지 말라고 하니까 따라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말래잖아요.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된다. 괜히 했다가 봉변당한다. 우리 호지 친구들 이 영상 보고 괜히 따라했다가 망가져서 엄마 아빠한테 혼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오래간만에 로블록스 관련 괴담 영상 두 개를 시청해봤는데 원래는 제가 직접 괴담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진짜로 우리 매드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나 우리 호진이 친구들이 아는 우리 로블록스 괴담이나 마인크래프트 괴담이 있다면 제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꼭꼭꼭 좀 부탁드려요. 70만 가자.